2023년 11월 18일 새벽 2시 8분입니다. ETC부터 보겠습니다. D&D가 생각보다 좀잘안 나왔죠? 네, 어차피 여기 뭐 이런 거 신경 안쓸 건데 어쨌든 인적 분할 때문에 본 거라서. 그리고 해인이 이런 거, 캐타필라, FSN이 생각보다 좀잘 나왔다. 그리고 GS 리테일 여기 뭐 이런 거 있었고요. 셀룸헤드 안 좋게 나왔고, HJ 중공업 컨테이너선 이런 거 있었고, 네오에즈 하락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번 쉬었다가 가는 것 같아요. 지금 피해 거짓 여기 나타났구나. 그 이제 할인, 그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것 때문에 할인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대한전선은 서울로 이렇게 호반파크로 호반그룹이랑 망할 때 같이 망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옮겼습니다. 그리고 하나오션이 이런 거 VLAC 암모니아, 베리라지 암모니아 캐리어. 네, 그리고 네오이즈 이런 거 블랭크. 여기가 그 사이버펑크 이쪽이 꽤 유명한 게임이거든요. 여기 쪽에 얘네들이 만든 제작진, 그러니까 뭐 팀이죠. 팀이 만든 스튜디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21% 요거는 한번 잘 터지면 네, 엄청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. 사이버펑크 초반에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패치하고 저것저것 해가지고 꽤잘 네, 좀 인기 좀 있는 거고요. 잘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해보진 않았고 인터넷에서 좀 봤어요. 그리고 나무 기술 이렇게 별로 안 나왔고, 네오이즈 이렇게 나왔고, 그다음에 지금 뭐죠? 지스타. 네, 여기에서 지금 뭐 대상 받았나 봐요. 네,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, 태안전선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. 고려신용정보도 잘 나왔고, 풀무원은 이런 거 공장 생산 라인 이런 건 좋은 겁니다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거 네오이즈죠. 네오이즈가 많습니다. 그다음에 NC소프트 김택진 씨가 지스타 참석을 했고요. 이제 신작이 곧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또 최근에 좀 빠졌는데 올라가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나오션이 조선 쪽, 요거 방산일 수도 있어서 어쨌든 괜찮다고 봅니다. 요거 조선소까지 미국에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미국이 이런 거 원하니까. 이런 걸 했을 때 항상 우리나라는 뭐그 수익률이 썩 좋진 않았어요. 않았는데 아무튼 뭐 필요하면 해야죠.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깡패죠 뭐 둘이. 그다음에 경남제약이 이제 계속 오늘 금요일도 이렇게 좀 올라왔습니다. 잠깐 올랐다 많이 빠졌는데. 네오이즈 이런 거 할인 행사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. 그리고 와인 온라인 판매, 그러니까 술을 온라인으로 판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.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온라인 판매하면 매출은 늘 텐데 뭐 미성년자라던가 또 이런 데서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이런 건안 하는 게 좋긴 한데 매출 늘려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 이유는 딱 하나 같아요. 요즘에 그 CCTV 도로에서 뭐좀 이것저것 많이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세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 건데, 네, 좀 그렇습니다. 네, 뭐 좋아할 사람들도 있겠죠. 뭐 저도 가끔 뭐 온라인에서 사 먹고 싶을 때가 있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악용될 수도 있어서 아무튼 좀 그렇고. 그다음에 본입찰 일주일, 여기 지금 몇 개가 있어요. 지금 두 개로 압축이 되고 있긴 한데 일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좀 샀습니다. 뉴스 뜨고 나서 좀 샀어요. 좀더 아래에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제 STX를 이제 최근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. 네, 요거 이번에 미중 무역, 미중 간의 회담 했죠. 이건 뭐잘 그냥 뭐 무난하게 무난했고, 그 다음에 한미일 했고, 요건 뭐 맨날 하는 거고, 일본이랑 중국도 했고요. 우리나라는 중국에 요청을 했는데 뭐 굳이 받을 필요는 없죠.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만날 주진 않을 것 같아요. 정말 뭔가 큰걸 하나 줘야 되는데 줄게 없죠.
네, 반도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, 반도체 제재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미국 눈치 보느라고 못할 거기 때문에 굳이 만나준다면 뭐 시간 정말 남아가지고 뭐 하는 거지 이상 안 해줄 것 같은데, 아무튼 뭐 요청은 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STX부터 보겠습니다. 좀 올랐죠? 제가 그 대충 생각했던 정도까지는 올랐어요.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정도? 네, 거의 왔잖아요, 그죠? 여기 요 정도.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. 이게 그 올라가려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. 그 트롤링 오픈 완전히 되거나, 아니면 12월 딱 오픈 딱될 때, 12월 흑연 이슈 있잖아요. 흑연 제재하는 거. 그것도 있는데, 이게 지금 17개국 해가지고, 미국에서 광물,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는 17개 국가에서 뭐좀더 이렇게 하는 걸 오늘 발표는 했는데,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게, 이게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, 해봐야 좀 브릭스 쪽, 일 확률이 꽤 높고요. 미국은 자원은 많은데 쓰진 않겠죠. 뭐 급하면 뭐 파긴 파더라도. 네, 그런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이슈가 됐을 때 한번 튈 수가 있고, 그렇지 않은 이상은 뭐 오를 만큼 올랐다. 그래서 서브 계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정리를 했고요. 메인 계좌는 좀 정리했습니다. 메인 계좌도 좀 정리를 15,000원대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어쨌든 요런 거 요런 게 있고요. 주가 들어올리기 위한 뉴스를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올린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장 설립 뭐 저쪽 한다고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해요. 요것 때문에 오르기도 했는데, 인도네시아가 사실 중국이랑 조금 더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좀 균형을 맞추고는 있는데, 테슬라 그 기가픽토리가 들어가잖아요. 기가픽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이 되던가 안 되면, 만약에 테슬라에서 매출이 만약에 뭐 어디든 부족하면 따로 옮기기가 좀 힘들거든요. 다른 나라에 팔기가 어려워져요. 뭐 그런 뭐좀 이슈가 있긴 할 텐데, 해주게 되면 STX 쪽에는 좀 길게 보면 좋고요. 일단 유증도 있고 또 빠져야 될또 타이밍도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상한가를 찍어주고, 10,000원, 12,000원 때 100주 단기로 다 팔았고요. 14,000원 때 전량 담배도 했고요. 그다음에 하락장에 뭐 이렇게 거래량이 꽤 많이, 이게 한 번에 상한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돌렸어요. 그러니까 왜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또 여기저기서 또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고, 그다음에 분기 보고서 인터넷상 거래 뭐 이런 거 있었고요. 그다음에 메인 15,000원대 좀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한 6분의 1 정도 했고, 지금도 사실 정리해도 되는데 좀 보고 있어요. 조금 더 올라가려나 싶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. 정리를 좀 해도 됩니다. 많이 올랐잖아요, 그죠? 한 8,000원까지 갔다가 8, 9,000원에서 지금 거의 16,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100% 오른 거거든요. 때문에. 그리고 요거 아까 말했던 요런 거 요런 게 있었고,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는 STX 실적. 실적이 매우 안 좋게 나왔습니다. 실적이 안 좋다. 요거 마린 서비스 있잖아요, 있는 쪽 그린로지스가 생각보다는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고, 여기 좀안 좋은 걸싹 몰아준 느낌. 그동안 STX가 광물 쪽은 흑자였단 말이죠. 근데 지금 갑자기 적자가 됐어요, 심각하게. 인적 분할 하려고 그쪽에 뭘 몰아줘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, 엄청난 손실. 암바토비 쪽 니켈 값이 빠졌다고 하더라도, 아무튼 뭐 그걸 유증으로 메꾸겠다는 건데, 어쨌든 뭐 그렇고요. 실적이 좋아야 이제 이슈가 그 2차전지 쪽 광물 이슈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유증 후에 좀 빠질 거기 때문에, 보통 이렇게 쭉 가다가 뭐더 오를 수도 있는데, 가다가 한번 밑으로 유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밑으로 쭉 밀릴 겁니다.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어요. 많이 올라가면 조금 뭐 하락폭이 좀 적을 텐데, 16,000원이 바닥이었으면 좋긴 하겠는데, 뭐 그건 봐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
어쨌든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좀 빠지다가 유종 후에 뭐 또 실적이 잘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네, 잘 될 수도 있고. 국내 기업인데 뭐 글쎄 어디다 팔지 모르겠는데 돈이 일단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요즘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나 뭐 이런데 납품 안 할 것 같고 뭐 중소 기업 정도 이런데 조금씩 팔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출 나면 뭐 또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은 대충 정해져 있다. 이런 거 그 인터넷에 STX 쳐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주가 어떻게 될지는 대충은 아는데 뭐 그렇게 썩 볼만한 건 아닌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한두 개 정도는 있더라고요. 그런 거 좀 여러 개 보시고 시나리오 잘 짜서 하시면 됩니다. 일단은 저는 여기서 매도 사인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서 혹시라도 뭐 보시는 분 있으면 도움 드리자면 유중 전에 올랐고 유중 하고 나서 빠질 거고 근데 뭐 광물 이슈나 이런 것도 이상한 거 뭐 또 잘 엮이면 빠지다가도 갑자기 팍 튄다거나 급등 한 번씩 주기도 좋고 일단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. 이제는 실적 잘 안 나오면 도루묵이고요. 일단 뭐 유중만 또 성공되면 좋고 유중이 만약에 실패된다 그러면 엄청 빠질 겁니다. 뭐 일반 주주들 상대로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기존 주주도 말고도 그래서 뭐 어쨌든 100%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 이제 매각을 하겠죠. 예,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뻔한 흐름인데 쉽진 않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. 네. 그 그린로지스 실적 생각보다는 뭐 괜찮았어요. 생각보다는 네, 한 번 더 나오는 거 보고 내년 3월 이후로 한번 좀 더 살 것 같고요.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. 해운 쪽 중국 쪽이 좀 잘 풀리면 좀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여기도 어쨌든 유증을 받은 돈으로 물류를 여기서 한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받는 게 있겠다. 그리고 이라크 쪽 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라크 쪽 지금 중동 전쟁 뭐 이런 것도 있어서 STX 쪽에는 사실 그 위험 환율 변동부터 해서 뭐 전쟁으로 인한 좀 불안감이 있다라는 게 있어서 그게 아마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아무튼 좀 버텨보면 되겠죠. 실적이 괜찮았어요. 생각보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습니다. 그리고 STX 중공업 좀 올랐다가 빠졌죠. 여기 STX 때문에 오른 겁니다. 여기서 팔까 말까 하다가 안 팔았는데 네. 더 샀어요. 그냥 어차피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때려도 여기서 이제 공미제가 됐지만 뭐 구매를 하든 말든 시간은 딱 정해져 있죠. 내년 초 요까지 밀리든 요까지 밀리든 더 사면 되니까 어차피 저 STX 뭐 더 팔든 사든 해서 다른 데서 또 끌고 올 돈이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빠지면 뭐 저는 네 좋고요. 오늘도 샀고 어저께도 샀고 이때도 샀고 이때도 샀고 조금씩 계속 사고 있습니다. 그냥 분할로 계속 사고 있고 요 정도에서 보통 반등 나오잖아요. 요 정도에서 반등 나오니까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락 거래량 튀어주고 내려오면 여기서 왜냐면 이게 STX 그 튈 때 장난친 거거든요. 여기서 팔아먹고 엄청 팔았어요. 그래서 확 밀리는 건데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은봉 뜨는 거 예전에 뭐 쉽게 설명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YG 플러스 같은 경우가 어디였더라? 요런 느낌인 겁니다. 요런 거 밑으로 쭉 빠졌다가 어찌됐건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뭐 차트상인 거니까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그래요. 여기 또 중공업이니까 어차피 공정이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시면 되고 수주는 이번에 3분기 4분기 때 좀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조금 계약금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는 안 좋게 나왔어요. 여기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다. 그러니까 어쨌든 뭐 괜찮아요. 어쨌든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 네,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사면 된다. 그리고 어쨌든 9,800원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놨죠. 매도해도 되는 네, STX 빨로 오른 거다. 일단 실적 발표에서 대기한 건데 서프라이즈가 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
다음에 이제 베리라지 가스캐리어. 요거 뭐 암모니아는 빼고 뭐였죠? 메탄올이던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. HD 현대 이게 뭐였더라? 에탄올인가? 뭐였죠? 아무튼 그거를 했고 뭐 이런 건 꽤 상관없는 건데 어쨌든 현대에서 잘하고 있다. 그리고 현대가 흑자전환 성공했잖아요. 여기 다 나머지도 이제 다 괜찮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어디 있지? 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오잖아요. 여기서 하나를 현대에서 살 겁니다. 저기 전에 지금 산다고 어디서 했었는데 현대에서 어쨌든 더 추가로 살 걸 지금 대비 중이고요. 그러니까 있는 걸 그냥 사는 거죠. 새로 증설하기보다 있는 걸 엄청 싸게 사가지고 현대 쪽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STX 중공업 매출로 아마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. 그리고 증설도 더 한다고 했으니까 엔진 쪽 계속 갈 것 같아요. 아, 결론은 뭐냐? 사면 된다. 빠질 때마다 계속 살 겁니다. 빠지면 더 빠지면 더 살 거고요. 지금 시외 9,100원까지 갔거든요. 더 살 거예요. 네, 계속 조금씩. 세컨 계좌도 지금 꽤 많이 샀습니다. 지금 가격으로 치면 매수 금액이 원래 제가 샀던 거에 한 1.5배 이상이 돼요. 물론 메인 쪽이 좀 워낙 평단이 낮았어가지고 그런 거긴 한데 어찌됐든 뭐 대주 조건 좀 바뀌게 되면 아예 더 펌핑 올 때 아예 안 팔고 좀 더 버텨서 좀 가져가 볼까도 생각 중이긴 해요. 근데 제 세컨은 정리를 할 겁니다. 메인 쪽은 냅두더라도. 그리고 HMM 아까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제 여기 이제 본입찰 일주일 남았고요. 여기 차트 보면 좀 애매합니다. 오늘 좀 샀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. 이 정도면 괜찮아서 오늘 추매를 좀 했고 이때 못 샀지만 어쨌든 좀 샀고 좀 빠지면 더 살 거예요. 샀다가 본입찰 기대감으로 좀 오를 것 같긴 하거든요. 17,000원까지 이때 글쎄요 비중이 작아서 정리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냥 들고 갈 것 같네요. 어쨌든 추매는 했습니다 오늘. 그럼 유니슨 네 여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조금 더 대기를 이번에 미중 좀 요거 할 때 조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태양광이랑 뭐 풍력 얘기 좀 간간이 나와주긴 하는데 유럽도 지금 전기차 조금 딜레이 시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선 공약으로는 나올 것 같단 말이죠. 미국에서 신재생 하긴 해야 되니까 트럼프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. 이건 좀 뭐 그냥 대기 상태로 그 말고는 할 게 없죠. 참 대한전선 실적 잘 나왔어요. 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샀습니다. 언제 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매수를 했습니다. 오늘인가 뭐 언젠가 좀 산 것 같아요. 아무튼 산 것 같은 게 아니라 샀습니다. 사긴 샀는데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.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네, 뭐 걱정은 없고 후반건설 이거 살짝 걱정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반건설로 일부가 좀 이사를 했죠. 아까 봤는데 여기 기술연구소를 이쪽으로 옮긴다.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렇구요. 네 스템라이프 디자인 2,000원 또 찍어줬습니다. 여기 매도가 찍어줬어요. 좀 더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조금 더 위에다 걸어놨기 때문에 매도는 안 됐지만 여기 걸어놨거든요. 이 정도 뭐 어쨌든 뭐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수익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공정이 이것도 몇 달 안에 나오겠죠. 뭐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조금 더 사면은 제가 지금 1800원대 1700원 1800원대 혹시라도 제가 내려오면 조금 더 사서 이제 이번에는 1900원대 그냥 후반에 좀 팔아볼까 합니다. 살 만큼 샀어요 여기. 네 꽤 많이 샀습니다. 그다음 포라비스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. 공매 이슈로 좀 봤다가 오히려 더 빼버렸어요. 갈 때까지 가보자. 근데 포라비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매출이 나올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길게 보는 게 좋습니다. 어쨌든 이때 매도 할 만한 구간에 뭐 파셨던 분들은 요 정도면 뭐 글쎄요 좀 딜레이가 또 된다고 하니까 여기도 좀 추천하기 좀 그런데
그냥 홀딩 그냥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른 차라리 네오지가 더 나을 것 같아요. 팔아서 옮기는 것도. 근데 혹시 또 뭐 호재 뉴스 나오면 아니면 또 NC소프트 또 나오게 되니까 그때 게임주들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런 거 반등 노리고 좀 조금만 잡아서 괜찮겠다 싶고요. GS 리테일 생각보다는 뭐 못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괜찮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냥 홀딩 정도. 뭐 굳이 뭐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되고 뭐 그 정도 위치입니다. 케이스트 여기는 뭐 없어요. 뉴스가 뭐 신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애매하게 잘 만드는 네,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른 건 없고 네, 기다리시면 됩니다. SM라이프랑 이때는 요거는 윙이푸드 800원까지도 찍어줬는데 추매 좀 했어요. 여기 빠졌을 때 좀 추매를 좀 했고요.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랑 살짝 화해 이슈로 해가지고 조금은 뭐 주고받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산 건데 어쨌든 뭐 평단은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. 거의 한 정도 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익 보기 딱 좋은 위치고 뭐 실적도 잘 나올 거 같기 때문에 배당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기도 학을 뗐을 겁니다. 중국 테마주라고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세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이때 올리잖아요. 네. 때 되면 올라가겠죠 뭐. 다음 스튜디오 드래곤 좀 샀는데 빠졌을 때 여기도 이제 중국 이슈 때문에 제가 좀 산 거거든요. 혹시 좀 잘 풀리게 되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중국이랑 일본이랑 좀 만나긴 했잖아요. 뭐 오염수 뭐 얘기 나올 거냐 말 거냐 뭐 이상한 얘기 하던데 우리랑 상관없는 거고 12월 달에도 미국이랑 좀 애매했기 때문에 크게 뭔가 달라진 않겠지만 어쨌든 기대감 정도 중국 테마주들 뭐 좀 튀긴 할 것 같아요. 기대감 그냥 기대감으로 네. 온다고 하면요. 네. 그다음에 고려신용정보 좀 샀습니다. 그냥 더 빠지면 뭐 더 사죠 뭐. 요 정도에서 사실 더 8,500원 정도까지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내려가면 더 사고요. 뭐 여기를 또 더 많이 사고 싶긴 한데 지금 다른 거 지금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안 사고 있습니다. 어쨌든 한번 사긴 샀어요. 한두 번? 두 번인가? 네 샀고 그 다음에 네오이즈는 3만원 다시 찍을 겁니다. 여기 네 매출도 잘 나오겠죠. 생각보다 그 다음 뭐 200만장 300만장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주고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요 이슈로 좀 매출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DLC든 뭐든 뭐 나와서 좀 튀어줬으면 좋겠네요.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왔죠. 네 주가 부진 네. 차기작이 부재할 거다. 근데 어차피 실적이 그 다음에 잘 나올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내년에 초에 그러니까 4분기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좀 튈 거 생각해서 좀 응축 만약 시킨다면 그때 좀 노렸다가 한번 터질 때 매도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. 그리고 SKD&D 여기 애매하죠. 근데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계속 반복하다가 좀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 같은 여기는 절대 안 주죠. 여기든 여기를 여기까지 아래는 내려올 수가 없는 가격일 거예요. 아마 인적 분할 취소되는 게 아닌 이상은.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박스권 계속 노리시면 좋을 텐데 많이 튀면 좀 정리를 하고 내려오면 좀 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이 정도 매수 하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. 그리고 코엘 패션 여기 그거 떴습니다. 그 효력 발생 돼가지고요. 이제 주총만 하면 돼요. 이제 다 됐고 요 정도에서 한번 또 꺾일 수도 있거든요. 요 정도에서 꺾일 수 있는데 이제는 거의 다 왔다. 혹시 많이 또 꺾이면 살 겁니다. 현금이 좀 쌓여 있습니다. STX 팔아놔가지고 현금이 좀 있는데 만약에 폭락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 마지막 스파트라고 하나요? 여기 다른 걸 좀 더 SKD&D를 팔아서라도 더 집중을 해서 살 겁니다. 뭐 메인 계좌, 세컨 계좌 다 수익권이 됐죠. 그동안 좀 많이 사놔가지고 또 네 어쨌든 요런 기회가 또 올진 모르겠는데 오면 네, 사면 되겠습니다. 네 좋죠. 네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그리고 뭐 그냥 로젠택배랑 합병
이슈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물류 쪽이 생각보다는 크더라고요. 저기 실적이. 요즘 뭐 대한통운이 많이 가져가는 것 같긴 하던데. 그래도 뭐, 예. 쿠팡도 쿠팡 따로 있고 해서 예전만큼은 안될것 같긴 한데, 어찌됐건. 그래도 이용은 하니까. 이런 거 있고, 그 다음에, 셀루메드. 실적 잘안 나왔고요. 보고 있습니다. 거래량 한번 탁 터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이중 바닥 한번 대기 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나무기술도 뭐 그냥 이런 데다 시작 잘다안 나왔습니다. 툭툭 튀어주는데 뭐볼건 없어요. 다 IM 반도체가 여기 생각보다 안 빠지더라라는 게좀 특이한데 아무튼 반도체 쪽 그렇고 서울 옥시션이 10,000원 한번 찍어주고 갔는데 한번더올 수도 있어요. STO 가끔씩 되더라고요. 지금 뮤직하우브가 조만간 그 뭐죠? NCT 드림인가 아무튼 그 SM 거 그거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조각 투자하기 때문에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거 됐을 때 이슈 좀잘 되면 칠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볼거 별로 없고 아시아나항공 말고 IDT가 좋죠. 요즘에 IDT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. 이렇게 됐고요. 차트는 아름답죠. IDT가 훨씬 더 먹기 좋으니까 수익은 네, 수익 내긴 좋으니까 그쪽이 좋고 화천은 중간중간 그래도 계속 튀어주고 있습니다. 여기 아마 총선 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튈것 같긴 한데 뭐 굳이 뭐 이런 데살 필요는 없죠. 수익 내더라도.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몇 분기 만에 뭐 흑자 뭐 어쩌고 하던데 뭐, 다 필요 없고 지금 적자 폭이 커요. 총선 지나면 올릴 거거든요. 그래서 총선 때 기간에 많이 빠진다. 그러면은 많이 사시면 되겠습니다. 그 이후에 가정도 올릴 거예요. 올릴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적자 폭이 엄청난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국가에서 조금 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는 상장을 지금 거의 돼 있어서 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. 아무튼 네, 좀 복잡해요. 좀 타이밍은 그때를 노리시면 되겠다. 경남제약 계속 튀어주고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면 그냥 팔아도 되잖아요. 네, 이 정도 많이 왔죠 뭐. 화장품 생각보다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좀 최근에 좀 애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에머리지 여기도 대선 공약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좀 보시면 되고 엔시소프트는 좀 이따가 조금 후에 한 12월 초니까 튈거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. 한번 튀긴 튈 거예요. 다시 고까지는 튑니다. 거의 거래량 한번 터진대 거의 확실하게.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조금 뭐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때 되면 올라가겠죠.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물량 이렇게 한 번에 또 이렇게 올리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. 공매도가 쇼스퀴즈가 올것 같긴 한데 3개월이잖아요. 3개월이기 때문에 연말 전이나 전후로 한번 올렸다가 또한번또 내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 여기는 뭐 조선주는 빠지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. YG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엄청 많이 빠지면 아 그리고 저기 뭐 제니 닮은 꼴뭐 누구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한 명이 지금 곧 데뷔잖아요. 데뷔하기 전에 한 명이 나갔어요. 왜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.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뭐 스카웃 됐거나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뭐 계약이 좀 마음에 안 들었거나 네, 뭐 그런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능력 있으면 뭐 다른 데도 나오겠죠. 예전에 그 블랙핑크 안 됐지만 저기 미연 씨인가요? 여자아이들 뭐그 친구도 원래 거기 팀이었다고 하죠. 인트로메딩은 12월달 12월 9일인가 뭐 이런 거좀 봐야 돼서 그냥 올려놨습니다. 네, 그리고 코인 쪽 요즘 좀 괜찮은데 최근에 어저껜가부터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한달 정도 작업하고 있는데 거의 다 플러스고 대충 다 10에서 한30% 정도 수익은 되더라고요. 오늘 도지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아무튼 코인 쪽 ETF가 하나가 좀어그 뭐죠?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최장 4월까지니까 1월 정도면 조금 가닥 잡힐 것 같은데
거래소나 이런 게 지금 중국, 지금 채굴은 미국에서 많이 하는데, 거래소라든가 좀 굵직굵직한 건 다 중국에서 가져가는 거라서, 이 허가를 해주면 중국에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런 이슈가 있어서, 트럼프가 되면 또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, 대선 자금을 대주면 또,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그런 것 때문에 좀, 유보하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요런 거 좀 떴네요. 네, 뉴스. 반도체 기업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